오늘 할 거는 제가 육친 가족 이런 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심플하게 좀 알려드릴 건데, 저도 사실은 정리가 덜돼 있어요. 덜돼 있어가지고 아직 계속 발전 중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풀이하는 기본 베이스인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응용을 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건데요. 궁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십성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거의 대체로 아마 십성적 해석이 우선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해석을 할때두 가지를 봐요. 두 가지. 딱이두 가지만 봅니다. 오행적인 거는 대체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오행도 봐야겠지만은 대체로 이걸 중심으로 보고요. 궁을 먼저 본다는 것은 우리가 팔자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팔자인데 이렇게 해서 위치 자리예요, 자리.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조부모고요. 여기는 부모, 여기는 배우자, 여기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연월일시에서 조부모님의 영향력, 부모님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일지는 배우자, 그리고 이제 시는 자녀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일간이 신왕해서 주변 관계들을 주동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관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일간보다 월간에 더 힘이 있어. 월간. 그러면 월은 부모님이고 이 간으로 올라오면 여기는 아버지의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일간보다 월간에 더 힘이 있고 월간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 집안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뚜렷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여기는 엄마 자리예요, 엄마 자리. 월지는 엄마 자리가 되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 여기는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하고 시의 구조는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데, 심지어 여기 월까지는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데, 여기에 연의 구성이 좋은 구조들이 있어요. 혹은 다 별로인데 월의 구성이 좋은 구조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냥 이런 경우에는 집안이 좋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일간인데 온통 금수야. 사주가 막 인성천지예요. 막 여기 토 있고 사주에 수일간에 막 이렇게 토가 있고 금이 있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간에 여기 갑목이 딱 하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연간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이것만 보고도 아 집안이 괜찮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혹은 사주가 굉장히 하나인데 여기에 병정화가 있는 거예요. 연월에. 그러면 조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가. 그러면 집안이 좋은 거죠. 사주 구조에서 어떤 전체적인 거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글자가 연월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집안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연월일의 구성은 굉장히 좀 치우쳐져서 부정적인데 시의 구조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다 살린 사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축월에 을유로 태어나고 여기 막 수가 이렇게 중중하고 이래서 아주 한기가 강한 계절에 태어난 목인데 당연히 이제 연월에 수가 강하니까 집안이 좋다고 하긴 힘들겠죠. 근데 여기에 막 병술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들은 시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주가 되니까 자식에게 내 미래를 투자할 만하다. 자식만 보고 산다. 자식과의 인연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안 좋은데 일지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보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애정지수도 높게 되고요. 배우자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궁을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에 해당 위치가 다그 관계를 맺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월간은 뭐가 있더라도 아버지의 자리고요. 월지에는 뭐가 있더라도 어머니의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궁을 보는 자리고요. 십성을 여기서 또 대입을 해야겠죠. 십성. 십성을 대입해야 돼서 만약에 엄마가 보통 이제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해줄 건데, 자, 월지가 어머니 자리래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와야 될 거는 인성이에요. 정인이 됐든 평인이 됐든 인성이 있어야 엄마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보자고요. 인성이 월지에 있어야 되는데 월간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월간에 있는 인성이 분명히 어머니의 역할을 할 텐데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아버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어머니인데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엄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엄마.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이런 육친을 볼 때요, 각자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지금 시대가 이제 불과 10년 사이에 페미니즘이 엄청나게
대두하기 시작했고, 지금 여권이 엄청나게 신장이 되고, 지금 이제 남녀의 역할이 점점점 불분명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야, 이거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분명히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이제 내 자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 위치에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사주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 해당하는 식성이 해당하는 위치에 제대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아,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걸 제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갈등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해당하는 가족이 그 위치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위치에 있을 때는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인성이 월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놓고, 아,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하고 있구나. 월간에 재성이 있으면, 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뭐, 일지에 재관이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자녀궁이기도 하지만요, 형제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십성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될 건데, 자, 십성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좀 의문이 드셨던 게 있을 거예요. 왜 인성이 엄마야? 왜 재성은 마누라여야 되고, 왜 관성은 남편이어야 돼? 이런 거 의심 안 해보셨어요? 왜 식상이 자식이고, 그러면 무식상이면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심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많은 역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1차원적인 통변을 하세요, 실제로. 식상이 자식이다 보니까 무식상이면 그냥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 자녀복이 없다,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 부모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재관이 없으면, 재가 없으면 결혼 못한다고, 관이 없으면 남편이 없다 그러고, 관살이 혼잡이면 바람둥이라 그러고, 막 별의 별 통변을 다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통변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돼요. 대놓고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말하는 거예요. 네, 상처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도대체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온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요, 엄마로부터 출발을 해요. 엄마. 자, 엄마가 그러니까 출산을 하죠. 자, 그러면은, 나는 엄마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고요. 가장 큰 것은 물리적 육체를 엄마한테 부여를 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없으면 절대 못 태어나요. 물론 아버지가 없어도 못 태어나지만 가장 큰 것은 엄마가 나의 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를 통했다. 출산. 자, 그러면은 몸으로는 가장 밀착되어 있는 거고요. 더큰 것은 여기에 물리적인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출산이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낳다. 낳다는 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생이라는 글자가 낳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일간이 생해야겠죠. 이게 바로 식상이에요. 일간이 생산하는 거, 일간의 에너지가 새롭게 나가서 만들어진 거, 이게 식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요. 자녀는 엄마한테는 식상이 되겠죠. 그래서 식상을 본다는 거는요, 자녀의 몸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모든 육친 관계는. 왜냐하면 엄마가 없으면 내 몸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누가, 이게 엄마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뭔 짓을 하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나은 거고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간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뭐예요? 에너지 씨앗을 준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음양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식기의 모양을 보면은 남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여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음양이에요. 이게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또 빨간 딱지 먹어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식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어딘가로 내보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보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만나서 식상이라는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엄마가 받아들이는 이 에너지의 흐름은요, 극의 에너지입니다. 극의 에너지예요. 보면은 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자들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극의 에너지라고요. 이게 생하는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생이에요? 극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게 극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 엄마는 인성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나를 생했잖아요. 자식인
내 입장에서는 나를 생각해서 낳았으니까 엄마가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극을 할거 아니에요. 그 인성을 극하는 게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재극인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재성은 아버지가 됩니다. 자녀에게 재성은 아버지가 되고 인성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간의 중심으로 볼 때, 생에 관계 있는 거는 엄마예요. 그리고 극에 관계 있는 것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와 더 그런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고요. 친밀도가 월등하게 높고요. 스킨십을 하죠. 엄마의 젖을 물고 이제 내가 그 영양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빠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극,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감을 형성했다는 소리예요. 극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부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재성이 되고 엄마가 인성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 베이스다. 내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네, 내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건 재성이니까 내가 극하는 에너지잖아요.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가 뭐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재성은요, 경제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해요. 월지에 인성이 있으면은 엄마 자리에 엄마가 있는 거고, 월간에 재성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완성이 됐다는 소리예요.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더 이어서 나가서 해보자고요. 왜 여자가 재가 되고 남자가 관이 되는가? 네. 자, 남자한테는요, 식상이라는 내보내는 에너지가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한 접점이 되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수용하는 에너지가 이성을 만나는 접점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수 있어요. 아니, 남자가 인성으로 이렇게 이성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식상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충분히 일리 있어요. 네, 충분히 일리인데, 그런 거를 반박하려면요, 남녀의 생식기 모양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리력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남자가 튀어나와 있고 여자가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나가는 게 식상이고 받아들이는 게 인성인데, 그 역할이, 그 모양이 바뀐다면 저는 그거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거는. 자, 그러면은 남자가 뭔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보낼 거 아니에요, 분출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상이 필요할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이 필요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식상이 머무르는 거, 식상이 향하는 대상은 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인성이 끌어들이는 대상은 관이 될 거예요. 왜? 관인상생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식기를 바꿔볼까요? 네. 아니, 그냥 해본 말이고요. 네, 좀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세게 나갔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육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왜 생식기가 그렇게 생겼고 음양이 그런지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아, 물론 여명의 식상이 강한데 재가 있으면 그 재가 남자가 된다니까요? 그 정신적인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기본이라고요, 기본. 응용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저도 이게 기본이지만은 그 사람한테 응용해서 사주를 볼 때는 그 사주에 맞게끔 통변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재성과 관성이 된다. 자, 이거는요, 그냥 1대1의 관계고요. 재관을 형성했다는 거는 다대 다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1대1의 남녀의 연애를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주변 관계까지 내가 다 연결이 돼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집안 대 집안의 결합. 내가 연애할 때는 얘만 알면 되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확장이 한 번에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것도 오늘 이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재관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연애라는 감정의 에너지가 머무르게 되는 거죠. 식상을 만약에 여기에 재성이 없다면요, 식상이 아무 때나 분출이 될거 아니에요. 머무르는 게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재가 많다고 바람둥이가 아니라 재가 없을 때더 바람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가 들어올 때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주에 무관인데 인성만 있으면은 이거는 무관이면 더 바람둥이고요. 관이 들어올 때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부부 관계로 볼때 재관이 이제 그런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극하는 에너지죠, 이거는. 내가. 여기는 이제 받아들이는, 내가 오히려 극을 당하는 이런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 기본 원리를 알면은 굉장히 많은 통변이 가능해져요. 기본 원리만 알면은. 일단은 관 중심으로 보자고요. 이거는 가족이에요, 가족. 얘는 울타리고요. 관이 울타리다. 관이 울타리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건 1대1에 그냥 각자 집에서 나중에 나와서 연애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살잖아요. 한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개입을 해서 재생관을 할때 관이 튼튼하게 유지가 돼요.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재이고요. 여기에 이제 또 인성까지 개입을 할수 있는데 기본은 재관이에요. 재관. 그래서 사주에 재와 관이 있어야 가족을 형성, 좀더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내 사주에 재관이 부실하면은 가족을 형성한 에너지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좀더 쉽다, 덜 쉽다 이 차이예요. 직장생활 누구나 하지만 누구는 직장생활을 너무 몸에 맞게끔 이렇게 잘 하는데 누구는 직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상사와의 관계도 힘들고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힘들고 일도 너무 힘들잖아요. 누구한테는 안 맞다고 직장생활 자체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재관 중심으로 돼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는 쉬운 거예요. 결혼 생활이 상대적으로. 근데 사주에 재관은 없고 인, 비, 식 중심, 특히 비겁 식상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명들은 이렇게 이런 관계 유지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하나씩 보자고요. 식신 상관이 자녀예요. 근데 자녀 중에서 어떤 거를 보는 거냐면은 자녀의 몸을 보는 거예요. 몸. 육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애정 지수를 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스킨십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사주에 식상이 있어야, 특히 식신보다, 상관보다는 식신이 있어야 나중에 자녀가 나이를 먹어도 포옹도 하고 안아도 주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있게 되면은 애가 중학생 되는 순간 이제 뽀뽀를 나한테 하면은 내가 멈칫하게 돼요. 징그럽게 왜 뽀뽀를 하냐고, 네가 아직 애냐고 이럴 수 있어요. 식신이 있어야 가장 큰 모성애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게 식상이 극하는 게 관이죠. 식상은 관을 극합니다. 자, 근데 관을 극하면은 이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의 관성은 자녀의 능력이에요. 자, 그럼 이 자녀의 능력이 자녀 입장에서는 돈이고요. 내 입장에서는 명예예요. 명예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랑할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복을 볼 때는요. 식상과 관성을 보면 돼요. 내 사주에 있는 자식복을 보기 위해서는 식상과 관성을 봐야 된다. 관이 뚜렷할수록 자랑할 만한 자식이다. 자식이 돈잘 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사주에 관이 없고 식상만 있으면은 그런 애정 지수는 뭐 나이 들어서도 높겠지만은 자녀의 능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능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자, 재성을 보죠, 재성. 재성은 남자의 명에서는 부인이고요. 여명에서는 이게 시어머니가 돼요. 시댁이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시어머니인 이유는 보세요. 여명에서 관성이 이게 남편이에요. 그러면은 관성을 생하는 게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어머니예요. 재성이. 여명인 내가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내 사주에 재성이 많다?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소리예요.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 재성이 약하다? 그러면은 시어머니의 영향이 적어져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무시될 수도 있는 시어머니처럼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내 사주에 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성. 인성은 나의 권리를 형성한다고요? 제극이 나죠? 자,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해요? 나의 권리를 방해하죠. 그래서 여명의 제극인이 있으면은 이거는 고부 갈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부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요. 제극인이 돼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 재성과 인성 서로 세력 다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왕성하고 인성이 약하다. 그러면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며느리가 될 거고요. 재성이 약한데 인성이 강하면은 시어머니 하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제극인이 없는 사주가 제일 좋고요. 둘다 왕하면은 나름 세력 견제가 서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관성 때문이에요. 관성. 제극인을 해결하려면 관성만 뚜렷해도 된다고요. 재생관에 관인 상생하면 되잖아요. 관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남편의 영향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방치됐다는 소리예요. 고부 갈등이. 그래서 사주에 관만 뚜렷해도 고부 갈등 없어요. 관이 뚜렷하지 않은 여명이 고부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노릇을 못한다. 딱 중간에 서서 엄마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딱 중심을 잡으면 누가 고부 갈등이 일어나냐고요. 제가 사랑과 전쟁을 한 150화 정도를 봤거든요.
남편이 등신 같은 남편이 너무 많아. 제가 남자지만은 너무 한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에서 관이 뚜렷하면은 고부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다. 제과 제와 인의 관계를 보면 돼요. 자, 고부 갈등이 없으려면 셋다 없으면 돼요. 그냥 인성이 없거나 재성이 없거나 이러면 하나라도 없으면 고부 갈등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 잘 일어나지 않고요. 관만 뚜렷해도 이 갈등은 해소가 됩니다. 혹은 그냥 관이 뚜렷하던가 내 일간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이 약하잖아요? 관이 약하면 남편이 나도 힘들다 그래요. 아, 이런 얘기 하면은 노딱 먹는데. 예. 편집할게요, 이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관이 튼튼한 게 좋겠다. 예. 자, 제가 보통은 부인이 됩니다. 그거 제가 부인인 이유는 아까 식상에 대한 결과. 남자 명에서 부인인 거예요. 남자 명에서 부인인 거고, 여기서 재성의 역할은 두 개예요. 관을 생하거나 식상생하는 재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재생관을 하는 부인이면 보통은 나의 위치와 사회적 역할을 형성하는 부인이라는 소리예요. 식상생재하겠다는 거는 재생관이 아니라 식상생재로 하니까 돈 버는 부인이라는 소리예요. 요즘엔 이런 유형이 훨씬 많죠. 요즘엔 이런 유형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 사주에서 재생관 돼 있으면요, 부인한테 내조를 요구해요. 남자 명에서 식상생재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맞벌이를 요구합니다. 제가 남자 명에 제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여명에서도 재생관이 돼 있으면요, 관이라는 남편을 지원하는 쪽으로 더 가게 되고요. 식상생재 하면은 내가 내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심이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이 중심이라고요. 경제력. 관의 힘은 많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이게 중심이 돼 버렸어요. 남자든 여자든 돈 많은 쪽이 더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내조를 요구하는 건데요. 만약에 남자 사주에서 관은 왕해요. 그리고 재성이 무재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나의 지위이고 능력인데 재성이 한게 없죠, 무재니까. 그러면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되냐면은 내가 잘나서 잘 됐지, 와이프 너는 한거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주에 관이 왔는데 제가 약하게 했죠. 그러면 나는 잘난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보필하고 서포터 한걸 알겠는데 그걸 크게 인정하진 않아요. 재생관에서 가장 좋은 구조는요, 관이 약하고 제가 강할 때. 그러면은 관이 약하니까 재성으로 엄청나게 서포트하고 밀어주죠. 만약에 남자 사주에 관이 약한데 제가 강하면은 거의 대부분 처가댁이 부자예요. 부자이거나 처가댁에서 뭔가 잘 밀어주게 돼요. 내가 변변치 않게 직업도 없는데 처가댁 장인어른이 막 공장 하나 운영하고 있고 이러죠. 자네 우리 공장 와서 일해 이러고 나중에 그 사위한테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제 관의 힘의 크기만 봐도요, 그런 걸알수 있고요. 만약에 여명에서 재생관이 잘돼 있는데 인성이 없어요. 이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여명에서 재생관이 잘돼 있다는 것은 어쨌든 남자 성공시키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시 준비하는 남자친구 뒷바라지에서 5년 뒷바라지에서 사시 패스하죠. 자, 여기에서 인성이 없으면요, 관을 만들어 놓고 뺏길 수 있어요. 쟁제만 하는 게 아니라 쟁관도 한다니까요. 인성이 있어야, 재생관을 하더라도 인성이 있어야 관을 다시 끌어와서 만들어 놓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은 주장이 안 돼요. 권리주장이 안 되니까 무인성 재생관은 조심해야 되죠. 만들어 놓고 뺏길 수 있으니까. 실컷 내조에서 뒷바라지 다 해놓고 딴 여자가 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하게라도 강하면 좋고요. 어떻게든 인성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관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로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재생관의 관계, 부부관계에서 식상은요, 대체로 시댁이, 아, 여기 뭐야, 처가예요, 처가. 예. 네. 왜? 재성을 생겼잖아요. 처가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사주에 식상이 강하면요, 처가 쪽의 파워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처가에 간섭을 해. 내 사주를 뜯어보니까 식상생재에 식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부부관계에서는 똑같이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생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결혼생활 유지가 잘 되고요. 이 재생관이 없으면은 결혼한 게 아닌 거예요. 결혼 형식상 겉으로는 결혼이 돼 있고 자녀도 있고 법적으로 부부이지만은 재관이 없다는 이유로 부부인데도 옛날에 연애하던 그 버릇을 못 고쳤을 수도 있어요. 연애할 때막 엄청 싸우잖아요. 결혼하면 안 싸울 줄 알고 아니면 싸우더라도 별로 크지 않을 줄 알고 그냥 결혼해버리잖아요. 더 심하게 싸웁니다. 재관이 있어야 결혼 이후에 서로의 역할에 대한 분리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역할을 가정을 구성하는 거에 대한 역할을 뚜렷하게 수행한다. 재관이 잘 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자기 억울한 걸막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그렇더라. 뭐 이런 보통 이제 그 남자가 그런 걸로 상담 오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여자 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저는 들어보고 이렇게 사주를 보면요.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느끼고 있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서로 내 입장만 얘기하지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주를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러고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남편 사주에 무죄야. 관은 뚜렷한데. 이런 거예요. 재성은요, 이 마음이거든요, 이것도. 무슨 마음이냐면, 관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관. 이게 없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냥 사주에 떨렁 관만 있으면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냥 관, 이러면. 근데, 재생관이 돼 있으면 시키는 걸요, 적극적으로 위해서 합니다. 이거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주에 관만 있으면은, 관인만 되어 있으면은, 그냥 시키는 거 잘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재생관 되어 있으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상사를 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또 상사가 느껴요. 야, 얘는 내가 시킨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라고 이런 생이잖아요, 생. 사주에 생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마음이 들어가요. 생의 에너지가 없으면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생의 에너지가 없다, 극으로만 되어 있다 이러면요, 소시오패스적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나의 사주에서 부모님이 부가 재성이고요, 모가 인성이죠. 특정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야지 또. 오해를 안 받지, 또. 자, 부가 재성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 벌어 와라. 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재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자, 이 재의 감각이라고 할게요. 또는, 제가 또 이게 관을 향하는 거니까 사회성이죠. 이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주에 재가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이런 역할을 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는요, 놀이를 통해서 형성이 되겠죠. 어린아이 막 유아기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안된 어린애들. 어린애들 사주에 재성이 잘돼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잘 놀아준다는 소리예요. 또는 애들하고 잘 논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이라고 하는 사회성이 길러지게 되어 있어요. 자, 모인 인성이 하는 역할은요. 말 그대로 일간을 애정, 지수를 충족하는 거예요. 침팬지인가 뭐 원숭이인가로 실험한 게 있어요. 당연히 이제 애기 침팬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인 것처럼 인형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철로 인형을 만들고, 하나는 부드러운 천, 솜, 이런 걸로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애기는 본능적으로 쇳덩이가 아니라 부드러운 걸 이렇게 끌어안더라고요. 이거는 스킨십이에요. 아이한테 인성이 있어야 엄마와 스킨십이 일어나요. 아버지랑 스킨십이 일어나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이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자주 안아줬다, 애정지수가 충족됐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인성이 결핍되어 있거나 인성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애정 결핍이 생겨요. 이 애정 결핍은 대부분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애가 사회성이 없고 좀 이렇게 왕따 당하고 뭐 이런 약간 관계를 친구들하고 교우관계를 못한다. 이거는 아버지 탓이고요. 아버지 잘못이고요. 엄마 잘못은 대부분 애정 지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주에 재성이나 인성이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없죠. 자,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인성이 너무 왕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치마폭에서 자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극인이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재성 역할을 뚜렷하게 못한 거죠. 인성이 왕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사주에 지나치게 인성이 가면 치마폭에 이렇게 자라니까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돼버리고요. 너무 이제 재성이 강해서 인성이 극당하게 되면은 아버지 영향만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어때요? 돈. 감정적인 건 거의 빠져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소시오패스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 이런 걸 키워주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돈을 벌어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경제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걸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만약에 사주에 재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인성이 뚜렷하지 않다면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런 역할이 필요 없다는 소리도 돼요. 무인성은요, 엄마 역할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애정지수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인성들이 대부분 그래요. 굳이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다 그래요. 참견하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인성이 없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인성이 애매하게 있을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성의 역할은 대부분 스킨십하고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 식상의 에너지로 발현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처가 재성이고요. 자녀가 관성이죠. 자, 그리고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남의 편이 관이고 자녀가 식상이죠. 자, 뭔가 신기하죠? 엄마 아빠가 나를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재관으로만 돼 있어요, 사주가. 여기에 생의 에너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남편 사주에, 남자 사주에 식상이나 인성이 없으면은, 거리감이 생겨요. 거리감이 생깁니다. 처와 사랑하는 에너지는 식상이고, 그 자녀와 소통하는 에너지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무식상, 무인성이고 재관밖에 없는 남자들은, 대부분 가족에게서 심리적으로 소외당합니다. 재관이에요, 재관. 둘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극으로 돼 있어. 자식도 나를 극하고, 부인도 나를 이제, 생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관성이래요, 자녀가. 그러면 이제, 아빠가 자식을 보는 입장이 어때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 관성이니까, 자랑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아빠들 커뮤니티 가보세요. 자식 자랑하기 바쁩니다. 물론 그건 엄마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 자랑이요, 대부분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능력. 자식의 능력. 우리 아들 이번에 저기 삼성전자 들어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남자 사주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관이 남편이고 자식이 식상인데, 식상이 관을 극하죠. 식상이 관을 극하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은 남편과 멀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관을 극하니까. 아이 중심으로 확 쏠린다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주에 식상이 강한 명들이 있어요. 그런 명들은 애 놓자마자 바로 남자도 남편도 애 취급하고요. 자녀도 애 똑같이 둘다 애가 돼버려요, 그냥. 그리고 만약에 발언권이 세지 않는 부인이다. 발언권이 별로 없는 거야. 뭐 시댁이 너무 능력이 출중하거나 남편이 너무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뭐 자기 주장을 잘 못한다. 애 낳으면 자기 주장이 가능해져요. 남편한테 대항하는 힘 같은 거예요, 자녀가. 이 남편이 자기 고집 세고 내가 말하면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자녀 얘기를 살짝 끼워두면은 들어요. 자기야, 우리 이사 가자. 아, 무슨 이사 이랬는데 애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말 들어요. 식상이라서 그래요. 식상이 극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편하고 같은 그거라도 아이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궁. 궁으로 보시는데 어떤 걸로 보면 되냐면은 대체로 이제 뭐 월간인 아버지 중심으로 보겠다. 그럼 여기 이거를 일간처럼 보는 거예요. 엄마 입장으로 보겠다. 여기를 일간처럼 보고요. 나머지 오행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사주에 나와 있는 각자의 역할이 어떤지를 알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사월에 임신일주잖아요. 월간에 정재가 있네요. 재성이니까 이게 아버지잖아요. 저한테는 틀림없는. 자, 그런데 이게 합까지 되어 있네요. 아,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하겠구나. 당연히 저는 20대까지는 아버지랑 별로 안 친했어요. 아버지 막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거의 일방적이었죠. 제가 아버지랑 친밀해지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부터 친밀해졌어요. 지금은 거의 친구예요, 친구.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선을 넘어요. 아버지인데 그래도 가끔 술 먹다가 비속어도 막 섞어서 얘기해. 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러기도 하고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주를 볼 때도 아, 이게 사주의 꼴이 완성되는 시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완성이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대, 20대들한테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요. 20대 중후반 혹은 30대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이 나와 있는 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대. 이때부터는 인간 관계가 재조정 돼요, 재조정. 왜? 일간의 힘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0세부터 15세, 15세부터 30세, 그리고 30부터 45잖아요. 이 사이에서는 나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다시 재편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 평생 간다? 뭐 대학교 친구들? 뭐 지금까지 친해왔던 동네 뭐 친구들? 30대에 다 조절된다고요. 멀어질 사람들 멀어지고 새로 친해질 사람 다시 친해지고. 이게 이제 일간 중심으로 연결되는 에너지가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또 재성 힘이 있잖아요. 아, 그럼 내 인생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버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는 엄마인데, 엄마의 힘은 좀 약하죠. 약하고 또 이제 이게 또 들려요. 정인이냐, 편인이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정편인 중에서 또 신금이 편인이냐, 유금이 편인이냐에 따라서 또다 달라요. 이건 이제 오행 공부를 해야 그 디테일을 알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큰 베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는 확실하게 있는데 위치가 아버지가 엄마 역할까지 다 했고
엄마가 마치 저의 배우자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재성의 영향이 크니까 나의 사회생활이라던가 내가 이제 인간관계 하는 거라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성이 사회생활 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놀아주고 돈을 벌어고 이런 게 충실하다고요.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한 거예요. 이 사주 안에서는. 근데 인성이 건너뛰어서 이렇게 와 있으니까 예. 그 어렸을 때 유년기인데 이게 인성이 힘을 제대로 못 썼잖아요. 심지어 운도 무호대운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대운도 함께 봐야 돼요. 유년기에 무슨 대운이었는지. 대운을 보면은 엄마는 없고 아버지만 있어요. 제 사주에서는. 그래서 이런 인성의 결핍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결핍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경신대운이니까 인성이 충족이 다 돼버렸죠. 참 신기하게도 이 경신대운 전에는 애정결핍이 있었는데 경신대운이 인성운이 들어오면서 애정결핍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재성과 인성의 밸런스도 맞춰졌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주에 해석을 개입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오늘 한 거를 대입을 하면은 내 유년 시절부터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돼왔는지를 알수 있어요. 당연히 비겁은 이거는 형제예요, 형제. 형제 자매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겁이 나랑 협력적인 관계인지 아니면은 분리적 작용인지를 보셔야 돼요. 분리적 작용이면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을 놔두고 싸운다라는 얘기가 기본이고요. 협력이면은 서로 공평하게 나누는 개념. 그리고 필요할 때 형제 자매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사촌 형이 변호사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사촌 형한테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럼 협력적 작용인지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사주에 비겁이 없더라도 비겁운이 왔을 때 얘가 분리를 할지 협력을 할지 그 원구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걸 유추하면 돼요. 아니면 지장간에 비겁까지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베이스고요. 당연히 이 육친 통변도 궁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상이 이게 이제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잖아요. 자, 근데 식상은 관을 극하죠. 관을 극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가르치겠다. 특히 상관은 더 심하겠죠, 그게. 그럼 사주에 무식상이면은 그 자체로 관이 보호되고 있죠. 관습적이죠. 그러면은 학원 다 보내고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도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공부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로 이제 안 된다. 근데 사주에 무식상이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은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래도 대학 나와야 된다 그래요. 근데 부모님 사주에 식상이 잘 발달돼 있으면은 야 대학 안 가도 돼너 하고 싶은 거해뭐 게임하고 싶어 게임해 밀어줄게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런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는 태도도 다이 사주에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3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아직 이게 딱 정형화해서 이렇게 만든 이론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발전 중인 이론이기 때문에 사주의 십성에 의한 그 육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원리만 알면은요. 모든 사람을 다내 사주 속에 넣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사주를 뜯어서 해석을 했거든요. 인성이 왜 할아버지냐면은, 재성이 아버지죠. 그럼 재성이 극하는 게 인성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면은, 인성이 극하는 게 식상이죠. 이거는 이제 할머니가 돼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 다 나온다니까요. 다 나온다니까요. 네, 이렇게 돌려보세요, 한번. 그래서 연지의 식상이잖아요. 무조건 할머니 손에 크게 돼 있어요. 아,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쓰면 좀 위험하니까. 대체로 할머니랑 친하거나 할머니 손에 크거나 그 연지의 식상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번 응용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강의할 때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의 하나가 사랑과 전쟁 한편 딱. 이것만 가지고도 사랑과 전쟁, 드라마, 영화 다 찍을 수 있어요, 강의하면서. 가족 관계, 뭐, 별의별 사례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추워졌는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